안녕하십니까. 피싱모터스 국제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를 탈까, 제네시스를 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지? 아슬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 차량 아슬란 차량인데 옵션이 제네시스급입니다. 그랜저에서는 없는 옵션들, 그랜저에서 이 옵션을 다 넣으려면 330 셀레브리티 등급은 타줘야 이 옵션을 다 누리실 수가 있는데, 이 아슬란 차량은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비운의 아슬란이라고 중간 트림에 애매하게 껴가지고 판매 실적은 많이 안 나온 차량이긴 하지만 그만큼 옵션이나 그런 거 전혀 뒤처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보시면 금액 대비 그리고 성능 대비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아슬란 G300, 330 아닙니다. 3000cc 모델의 모던 스페셜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HG 3000cc 탈 바에 저는 이 차량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2015년 12월 등록한 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1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키로수를 운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의 하부에 미세누유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누유가 없다는 것은 엔진룸 위쪽이나 아래쪽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비춰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790만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아슬란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금액을 다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 맞고요. 이제 또 해가 넘어가니만큼 이 차량은 감가를 조금 더 해서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옵션은 정말 좋습니다. 뭐 파노라마 선루프, 블루링크, 양쪽 통풍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까지 모든 옵션 다 있고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앞쪽에 헤드라이트 HID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또한 당연히 있어야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카메라까지도 있습니다. 전면부 라인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색상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산타페 DM 차량이 있었는데 약간 크림 색상의 정말 이쁜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타이어는 현재 한 교체 주기는 왔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한번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전혀 문제없이 깨끗하고요. 썬팅지도 재시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외판도 정면도 야, 문콕이랑 스크래치 하나 없네요. 그만큼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는 현재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보시면은 이쪽 끝쪽에는 가벼운 잔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차로 인한 휠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뒤쪽에 썬팅지부터 뒤에 리어 램프 LED 나오는 모습까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는 정품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안쪽에 열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넓은 적재 공간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자, 밑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쪽으로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안쪽에 침수나 수리 이력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반대편 외판도 한번 쭉 따라오실게요. 반대편 외판도 보시면은 제가 외판 쪽으로는 문콕이나 스크래치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휠은 운전석 휠은 정말 가벼운 스크래치입니다. 가벼운 스크래치고요. 복원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행 성능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입니다. 외판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실내가 정말 좋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량 딱 타자마자 느끼는 거는 확실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랜저랑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시트를 보시면 다름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제가 후레쉬를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퀄팅 시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퀄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장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팔걸이 열어서 보여드리면 상당히 깨끗하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발판도 지금 코일 매트 작업이 되어 있고 2열에 공조기까지 당연히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스피커가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에서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진 않죠.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랑 진짜 흡사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디오에서도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일렬로 가서 기능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동을 좀 걸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 온도도 굉장히 따뜻해졌고요. 히터, 에어컨 상태 문제 없습니다. 자, 운전석과 보조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은 지금 메모리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또한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 스티어링에 지금 까짐도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올라오는 것도 역시나 없습니다. 실주행거리 71,085km를 주행한 차량이고,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은 요즘 최근에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고 없고 요거를 확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차량 어댑티브까지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HG에서 이 어댑티브 없는 차량 상당히 많죠. 저는 그 차량보다는 사실 이 차량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제네시스로 더 올라가게 되면 키로수도 뭐 16만 제네시스를 사셔야 됩니다. 근데 16만을 탔다고 해서 이 옵션이 없는 차량이 과반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시보드 위쪽도 부착물 하나 없이 상당히 깨끗하네요. 그 다음에 위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선루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 상태도 전혀 이상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으면서 블루링크까지 있습니다. 원격 시동도 당연히 되는 차량에 앞뒤 블랙박스 투 채널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게 없습니다. 블루링크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 쪽으로 블루링크가 있기 때문에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 또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패널도 역시 이상 없습니다. 오디오 오디오가 진짜 좋습니다. 이 렉시콘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렉시콘 사운드 상당히 좋고요. 버튼의 까짐이나 해짐도 역시 없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해서는 이제 수납 공간 가볍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까지, 팔걸이까지 쭉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자파킹부터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버튼과 함께 핸들 열선, 양쪽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죠. 옵션 정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라운드 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오죠. 어라운드 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 미션은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떨림 현상 하나 없습니다. 미션이 튕기거나 떨림 현상 전혀 없이 정말 말끔하네요. 미션 상태 상당히 클리어하고요. 또 하나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면에 HUD 기능까지도 있기 때문에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동 트렁크만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은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들으셨죠? 정말 깔끔합니다. 정숙하고요. 미션 엔진 상태 전혀 문제없는 정말 깔끔한 아슬란 차량을 준비해드렸고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차량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옵션 다 보셨겠지만 옵션 상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도 다음에 차량을 바꾸면 이렇게 좀 감가가 잘 되어 있는 세단 차량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담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탁송, 전행 칼부까지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